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휴대폰이 이 정도 추세만 유지하면 10만원 가능성 있지 않을까.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중에 고르라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요. 근데 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을 완전히 독주하고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 경쟁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AI 칩 관련돼서 경쟁사가 자체적으로 빅테크들이 칩을 양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엔비디아 칩만큼 성능이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엔비디아는 이 엔비디아 칩을 이용하게끔 소프트웨어 플랫폼, CUDA라는 플랫폼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 엔비디아 칩의 생태계 독점력을 확보한 거고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CUDA라는 플랫폼을 안 쓰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 독점력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이 독점력이 유지되니까 엔비디아의 HBM 칩을 납품하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선수금을 받아서 공장을 돌릴 정도로 그 독점력을 그 독점력 밸류체인을 땡긴 거고요. 그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외에 또 TSMC가 또 엔비디아 원래 TSMC는 애플도 고객사고 다른 빅테크도 고객사인데 엔비디아가 TSMC에 엄청나게 물량을 몰아주니까 그 부분도 TSMC가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좋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뭐 1, 2년 동안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워낙 불편한 다른 플랫폼을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워낙 그렇긴 한데 엔비디아 말고 뭐 AMD라든지 다른 빅테크 심지어 테슬라까지 자체 AI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고 그게 상용화되면 당연히 AI 반도체 가격도 무한정 비싸질 수는 없고 엔비디아의 AI 칩을 계속 비싸게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이 가장 심화되는 거는 2025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칩을 구매해주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적 성장이 나오려면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 소비자가 계속 이 비싼 칩, 뭐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칩을 선택을 할 거냐 그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서 결국은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끊임없이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을 건데 그게 당분간 24년, 25년도는 좀 유지가 될 거고 다만 이제 AI 자체가 단기 트렌드가 아니고 초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그 꼭 엔비디아발이 아니라 뭐 엔비디아 외에 다른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메타가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그 엄청난 AI 빅테크 시장을 쪼개서 가져갈 거다. 그리고 TSMC가 엔비디아 거를 다 수혜를 받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도 뭐 기사가 나왔잖아요. 뭐 칩에다가 젠슨왕이 사인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겼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의 HBM 경쟁률 그것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경쟁이 세지면 하이닉스 점유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TSMC가 독주하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TSMC한테 물량을 못 받은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기다리기가 짜증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칩 어딘가 양산해줘.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한테도 당연히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삼성은 파운드리도 잘하고 패키징도 잘하고 최첨단 패키징도 잘하고 최첨단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3나노, 2나노, 4나노 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3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너무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 재미난 게 수율 안 나오는 거를 야 불량 나는 거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네는 물량만 대줘.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만한 큰 그게 없는 거예요. 불량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불량 감수하면서까지 물량 대주겠다는데 어느 고객사가
그 불량률만 보고 물량 맞춰주는데 그 불량에 대한 거를 고객사가 하나도 책임을 안 지는데,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이거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엔비디아 칩 조금 불량나도 야 우리 내년에 좀 물량 좀 많이 몰아줘 그러면 하이닉스 계속 비싸게 줬다가 그 양분이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 TSMC 계속, 물론 TSMC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고 삼성은 자기네들 자체 반도체도 개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뭐 HBM 관련된 물량, 모든 그런 AI 칩 관련된 물량을 엔비디아 혼자 독식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독식이 깨지면 다른 AI 칩 관련된 빅테크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 TSMC가 모든 AI 칩을 다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TSMC 깨지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한테 당연히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특정 HBM 수혜주여가지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엔비디아만 TSMC만 날라갔다면 그게 좀 확산세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머지않은 것 같고, 올해는 하이닉스가 이미 1년치 물량 다 팔았다고 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매출이 막 두 배씩 올라가고 이익이 네 배씩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이익 두 배 내려가는 속도가 저는 급격하게 둔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 경쟁이 치열하면 엔비디아 후속 업체, 하이닉스의 후속 업체인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TSMC 후속 업체도 삼성전자잖아요. 그런 후속 업체들한테 저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호나 3호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줄지 않았어요. 1조 6천억을 한 달 동안 또 샀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도 있고 최첨단 패키징도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의 40%를 차지하는 휴대폰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S24가 생각보다 잘 팔려요. 갤럭시 23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동안 23%가 더 늘어났고요. 역대 100만 대 가장 빠른 단기간에 돌파한 거 S7 다음 2등이에요. 그런데 애플보다 먼저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우리 최초 AI폰이라 했잖아요. AI 스마트폰. 그 영향 듣고 핸드폰이랑 같이 파는 그 갤럭시 링이 빅히트를 쳤거든요. 링.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휴대폰이 이 정도 추세만 유지하며, 최근에 기사 보니까 전체 휴대폰 판매에서 애플이 1등이 뺏겼어요. 지금 다시 삼성전자가 전체 글로벌, 물론 비싼 시장 있잖아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 여전히 1등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이건 저가가 뭐 중저가 다 포함해서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여전히 1등이라서 휴대폰이 크게 미스만, 실적 미스만 안 나오면 10만원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기존에 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메모리 반도체, 일반 그 낸드 반도체, 이게 업황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디램하고 낸드가 모두 좋아져서 지금, 그건 반도체 수출로 알 수 있는데 수출이 지금 1월달 2월달에 올라가는 추세보다 3월달에 더 올라갔거든요. 99억 불에서 114억 불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는 그냥 114억 불이 될 수는 없고요. 디램, 낸드, 일반 서버 이런 게 다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다 좋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HBM3E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HBM3E랑 HBM3 모두 올해 3분기에 하이닉스랑 경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삼성전자의 그 소위 말하는 LP라는 걸 로우 파워에서 저전력 반도체거든요. 근데 AI 칩은 학습용이 있고 추론용이 있는데 학습용만 엄청 빵 뜬 거예요. 추론용은 전혀 주목을 못 받았는데 학습용만 잘 될 수는 없고, 칩을 운용하는 이 AI 반도체 용량이 커져야 되고 AI 반도체 관련된 학습의 효율이 증가하려면 AI 추론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여야 되거든요. 그럼 AI 추론용 반도체가 쓰이려면 AI 추론용 관련된 서비스가 늘어나야 되는데 서비스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AI 추론용을 쓰려면요,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AI 추론용에 이 엄청나게 비싼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HBM을 뭘로 대체하냐, LPDDR이라고 하는 저전력 반도체가 추론용을 꽉 잡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저전력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저전력 반도체 LPDDR에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58%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하이닉스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AI 추론용 시장이 커지면 AI 추론용 시장 때문에 LPDDR이 엄청 중요해질 거고, LPDDR을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당연히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출로 치면 올해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월등히 매출이 좋아지는데, 이익의 개선폭으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중에 고르라면 계속 가격 비싼 부담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전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요. 근데 다만 뭐 엔비디아 수혜주, 뭐 TSMC 수혜주 이런 걸 하실 때 수혜주를 찾지 말고 그냥 엔비디아 직접 투자하시는 게 맞고, 마이크로소프트 수혜주 하지 말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수혜주 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따져봐도 지금의 딱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더 매력적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여전히 현미반도체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한미반도체가 이스페타시스보다 고평가고요. 이스페타시스가 훨씬 비쌉니다. 이게 너무 심플하게 한미반도체의 시총 대비 영업이익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해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시총이 13조가 넘었고요. 올해 벌어들인 이익은 2100억입니다. 2100억의 영업이익에 시가총액은 13조고요. 이스페타시스는 물론 기술의 뭐 경쟁력, 기술의 차이가 뭐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뭐 엄청나게 좋다, 그건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자 보세요. 이스페타시스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에요. 6배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페타시스 올해 벌어들인 이익은 1000억입니다. 이익은 2배 차이 나는데 시총은 6.5배가 차이 난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엄청 싸거나 한미반도체가 비싼 거죠. 그럼 내년을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이스페타시스도 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한미반도체도 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자, 1600억이에요. 이스페타시스 내년에 예상되는 게. 그러면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누면 PER이잖아요. 그죠? 자, 시가총액 2조 3천억 대 벌어들인 내년 기준 영업이익 1653억. 자, 보세요. 1653억이죠. 한미반도체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진대요. 13조에 일단 이스페타시스랑 시가총액 차이는 6.5배가 나요. 그런데 이익 차이는 1650억 대 3000억. 한미반도체가 3000억 이익 난다고 가정해요. 3000억. 3500억. 1650억 대 3500억이니까 이익 딱 2배 차이 나잖아요. 이익은 여전히 이익의 갭은 이익의 격차는 안 줄어들어요. 2배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6.5배가 차이 나요. 아, 이스페타시스가 엄청 싸거나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싼 건데 저는 이스페타시스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엄청 싸다고 말씀 못 드리고 한미반도체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예, 그건 명확한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처럼 똑같이 AI 가속기가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이스페타시스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 매출에서 AI 가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23년도에 20%대였다면 올해 40% 늘어나고 내년에 50%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엔비디아를 이미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늘어나는 매출만 엔비디아 지금 신규 제품 들어가면 이게 AI 가속기 신규 지금 B200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B200 AI 가속기 비싼 만큼 거기 들어가는 MLB 다공층 기판도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거 감안해서 얘네가 이스페타시스가 캐펙스를 50%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 기준으로 연에 얘네도 1조 매출 나는 구조예요. 올해는 매출 8천억 잡혔지만 내년에 1조 이상 매출 나는 구조고, AI 가속기 매출이 엔비디아 물량만 올해 대략 1000억이니까 1000억이 내년에 1500억, 25년도에 2000억, 이렇게 엔비디아 매출만 나는 게 엔비디아 매출 성장은 당연히 기본으로 고정 변수로 깔고, 지금 엔비디아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업체들도 여기에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AI 이 서버 시장 그리고 AI 이 칩 시장이 가속기 시장이 커지면 이스페타시스는 온전히 다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원래는 통신에 들어가는 통신용 데이터 센터나 통신용 인프라, 통신용 네트워크를 들어가는데 이 다공층 초고다층 기판 MLB를 썼는데 통신이 AI 가속기보다 안정적인 캐시카운데 이익도 훨씬 좋아요. 왜냐? 높이 쌓을수록 좋은데 통신 쪽은 통신 인프라나 네트워크 고도화될수록 계속 층을 높게 쌓고 있거든요. 지금 역대 최대층까지 35층 이상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이 AI 통신 쪽에 압도적인 글로벌 통신 투탑 어디죠? 브로드컴하고 시스코잖아요. 둘 다 고객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브로드컴이
신제품을 냈어요. 브로드컴이 뭘 냈냐면요, 통신에 들어가는 스위치, 그 다음에 라우터, 스위치 라우터가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800기가짜리 스위치 제품을 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이수페타시스의 기판도 가격이 30% 이상 비싸집니다. 가격도 비싸졌는데 물량도 늘어나는 거죠. 신제품이니까. 그래서 PQ가 모두 증가하니까 저는 한미반도체보다 이수페타시스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훨씬 낮고, 그런데 매출이나 이익은 시총 대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AI 가속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MLB 기판이랑 한미반도체랑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TC본더의 기술 차이, 이수페타시스는 뭐 블루오션이고 한미반도체는 엄청나게 그 기술 차별화된 시장이다. 완전 하이엔드 시장. 그걸 감안해도 시가총액 차이가 6.5배가 난다?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